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급진급밥 매운맛 버전이고요. 워밍업부터 천천히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손목은 깍지를 껴주시고 발목은 세운 상태에서 30초 돌려줄 거예요. 우리 발목이랑 손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좀 유연한 관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운동할 때 충분히 관절을 보호하면서 풀어줄 수 있어요. 오늘은 중간중간 남편이가 출연할 수도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과하게 돌릴 필요는 없어요. 반대쪽. 어깨도 힘을 풀어주시고 천천히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남산이 어딨지? 자, 바로 한쪽 다리 앉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곧바로 한쪽 다리를 깍지 껴서 무릎 안아주시고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만큼만 팔꿈치를 접고 이 무릎이 가슴에 가까워지면 돼요. 발목이라든지 무릎에는 힘을 빼주시고 키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가져오셔야지 허리부터 이 둔부, 그 다음에 후면 다리까지 스트레치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스탠딩 레그가 너무 힘들 경우에는 벽이나 뭐 의자 같은 거 잡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곧바로 같은 쪽 다리를 뒤로 잡아볼게요. 이때는 무릎을 같이 나란히 두시면 되고 앞쪽 골반을 활짝 열어서 무릎이 조금 더 뒷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무릎부터 이 골반까지 스트레치 느낌을 찾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손을 뻗거나 뭐 벽을 잡거나 의자 잡거나 괜찮습니다. 다만 이 골반이 너무 내려가거나 빠지는 것만 주의해서 골반 레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바로 반대쪽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체 세우고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바닥에 있고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옵니다. 반대쪽 다리는 구부정한 게 아니라 최대한 펴주시고 키를 위로 계속 바르게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주세요. 팔꿈치는 계속 넓게 가슴은 내밀어주시고 발목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곧바로 다리를 뒤로 잡고 발목 잡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아래 잡으셔도 돼요. 키 세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나란히 하고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이랑 골반을 정면으로 계속 밀어내 주셔야 돼요. 무릎은 계속 바닥을 향해서 밀어내는 느낌을 쓰시면 더 큰 스트레치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자, 바로 두 다리를 와이드 스쿼트처럼 벌리고 허벅지 안쪽에 터치해주세요. 한쪽 어깨를 내리면서 두 다리를 양 팔꿈치를 편 채로 밀어내줍니다. 그러면서 안쪽 허벅지를 스트레치하는 느낌을 찾아주시고 그 안에서 몸통을 한쪽으로 돌려서 척추의 트위스트 느낌을 가져가주는 거예요. 팔꿈치가 너무 과신전되지 않게 소프트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키는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로 계속 커지는 느낌이 필요해요. 정면으로 왔다가 그대로 팔꿈치 편 상태로 허벅지 안쪽에 스트레칭으로부터 트위스트 느낌을 가져주세요. 무릎뼈보다는 이 무릎 안쪽을 서로 밀어내주시면 되고요. 발바닥은 안쪽이나 발가락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무릎을 열어주시면 돼요. 충분히 하지 근육이 스트레치 되는 거를 느끼면서 진행해 주셔야지 우리 오늘 매운맛 버전 할 거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고관절 활성화를 위해서 힙힌지부터 진행할게요. 총 10번이고요. 자, 가슴을 들어주시고 무릎은 부드럽게 2-3cm 접어서 천천히 앞쪽으로 꼬꾸라지듯이 고관절을 열어주세요. 일어나면서 골반이 펴지고 바른 자세로 섭니다. 다시 뒤로 꼬꾸라질 거고요. 힙핀지가 어색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억밀살의 정석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발바닥 전체로부터 허벅지 안쪽 근육 연결하고 엉덩이부터 꼬리뼈 멀어졌다가 정수리까지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할 거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근육이랑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척추 라인이 유지되는 거고, 그렇다고 등이 말리거나 너무 허리가 제껴지지 않게 계속해서 위아래로 길어지는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요. 또는 엉덩이 밑에 손을 대서 이 엉덩이 뼈가 넓어지는 느낌을 찾으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조금 더 당기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꾸라지고 일어나고, 또 무릎이 이 골반의 움직임에서 너무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석편을 꼭 참고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허벅지 뒷면부터 이 무릎선, 엉덩이까지 다 스트레치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뻗어지고. 자, 지금부터 1분씩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 런지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아, 사이드 런지는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밀려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한쪽씩 이 위치한 발 위쪽 그리고 뒤쪽에 위치시킬 수 있게끔 한쪽 의자를 앉는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사람마다 필요한 복부 너비는 조금씩 다를 거고요. 이렇게 뻗는 쪽에서 허벅지 안쪽을 길게 스트레치하면서 반대쪽 엉덩이는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뒤아래로 앉으셔야 돼요. 자, 상체를 너무 숙여서 하는 것보다 저는 어느 정도 상체는 세우고 엉덩이와 이 골반의 레벨 맞추는 것과 충분히 근육을 연결해서 하는 자세를 더 추천할게요. 호흡은 절대 멈추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내가 이 리듬을 지키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속도감을 계속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초, 20초씩 쉬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백런지 갈게요. 한쪽 방향으로 서서 한쪽 발씩 내리고 돌아올게요. 이동성이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계속 밸런스 잡아주셔야 되고, 런지의 정석에서 충분히 이 다리의 이동성이라든지 스플릿 상태에서 중심 잡는 힘과 근육의 느낌을 찾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가져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 다리가 뒤로 나갈 때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 골반의 레벨이 맞춰진 상태에서 뻗어질 수 있어야 돼요. 무릎은 절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골반에서 안정성 근육으로 잡아줘야 되고, 너무 힘들 분들은 앞에다가 폼롤러를 대고 약간의 서포트를 받으면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절대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빠져나가지 않고 딱 갇혀 있어야 돼요. 바로 암업킥 갈게요. 끝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내려가고 마운틴 클라이머를 4번 진행할 거예요. 다시 고개 집어넣고 차렷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4번 고개 집어넣고, 일어날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척추를 세워주시는 게 허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때는 가슴을 바닥 쪽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내려가고 당기고. 마운틴 클라이머 같은 경우에도 암워킹을 하면서 플랭크의 정석이라든지 푸시업의 정석 자세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후! 쉬어갈게요. 바로 다음 도구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시 플랭크로 갔다가 엉덩이를 뾰족하게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다음 도 스트레칭 할게요. 자, 발바닥이 너무 넓게 스탠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좁게 발을 잡아주시고, 무릎이 안 펴질려 하시는 분들은 다리 위치를 조금 더 뒤로 가게 해도 괜찮고, 유연성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다리를 내 몸통 쪽으로 가져와서,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는 몸 안에 단단하게 잡아두고 그 안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음은 플랭크 동작으로 넘어가서 곧바로 팔꿈치 대주는 거예요. 30초 동안 온 몸의 코어 근육을 끌어모아서 버텨주셔야 되고 뒤꿈치도 붙이고 두 다리는 허벅지 안쪽 힘으로 꽉 모아주세요.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팔로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발가락으로도 바닥을 꽉 눌러서 동시에 내 팔다리로 버틸 수 있게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하이니 갈게요. 무릎을 높이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쪽 무릎씩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무릎은 사람마다 들 수 있는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최대한 힘차게 끌어올려주시고 고관절이 너무 찝힌다든지 허리가 말려서 꼬리뼈가 이렇게 엉덩이가 아래로 말릴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범위를 맞춰주시면 김남선 비켜! 남산! 자, 약간씩 몸을 가슴 부위를 틀어주시고 복부의 힘을 계속 쓰셔야 되는데 이때 약간 누가 펀치로 내 복부와 명치를 아래서 위로 이렇게 주먹을 탁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후! 자, 바로 사이드잭 갈 거예요. 어깨 근육 사용해 주셔야 되고 팔은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다리를 옆으로 뻗는 건데 팔을 옆으로 뻗어내미 내 몸의 센터 라인으로부터 정말 멀리 뻗어지고 승모근이 으쓱거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낮춘 상태에서 내 몸의 중심부로부터 팔이 뻗어지는 것과 승모근이 아니라 어깨로부터 팔이 멀리 뻗어지는데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 다리는 체인지가 되고 있지만 너무 과하게 펴는 느낌보다는 마찬가지로 허벅지 안쪽,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 엉덩이 부위까지 다리 근육을 연결해서 뻗어내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을 정말 길게 멀리 뻗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높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뻗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레터럴 레이즈를 바로 갈 거예요. 이 사이드잭 없이 두 다리를 모아서 약간만 구부리고 천천히 힘들게 이 주먹에서부터 여기 밴드가 걸려있고 밴드를 뽑아 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허벅지 안쪽 선에서 얘를 꽉 서로 조이는 느낌까지 적용해 보시면 챌린지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발볼로 버티고 허벅지 안쪽에 힘을 써서 까치발을 드는 거예요. 이때는 어깨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밸런스를 잡는 속근육을 쓰는 거라서 팔보다는 중심부 근육이 좀 더 힘들 거예요. 후! 절대 발목이나 종아리로 버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면서 하니까 중심 잡기가 힘드네. 정말 바닥에서 팔을 어깨 힘으로 뽑아 올려야 돼요. 너무 힘들다. 자, 여기서 바로 프론트 레이즈랑 스쿼트 동작을 같이 할 거예요. 방금 전에 옆으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 프론트 레이즈를 같이 하면서 측면뿐만이 아니라 전면에 있는 어깨 근육까지 같이 쓸 거예요. 어깨 힘보다는 가슴을 계속 들어주고 그 안에서 내 몸으로부터 팔이 정말 멀리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봐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내가 바디웨이트라는 느낌보다 이게 필라테스적인 요소로 몸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남산이가 와서 괴롭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운동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우리 남산이가 오늘 촬영팀 누나 오빠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누나 오빠들? 누나 형아들을 만나서 관심이 계속 많나요. 바로 힙 익스텐션 갈게요. 상체 살짝 기울어주시고 그 안에서 엉덩이의 힘으로만 다리를 멀리 뻗어볼게요.
엉덩이 근육에 모든 집중을 해주신 상태에서 다리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멀리 엉덩이의 힘으로써 들어 올려지는지 느껴가면서 진행해주세요. 후! 한쪽당 30초씩 바로 반대쪽으로 다리 바꿔서 반대쪽도 30초 동안 진행해볼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의 중심부나 골반의 위치가 그대로 정면을 향한 채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세트인데 지금 심박수 160이에요. 말도 안 돼. 저처럼 호흡을 강하게 계속 같이 끌고 가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내 몸의 순환도도 높일 수가 있어요. 후. 아, 힘들다. 아, 30초만 쉴게요. 30초 쉬고 사이드 런지부터 방금 힙 익스텐션까지 한 세트 더 갈 거예요. 후. 163. 아, 이러면 30초가 더 빨리 가. 남나. 엄마. 엄마 좀만 도와줘.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자. 여기 있어. 옳지, 앉아. 옳지. 바로 갈게요. 시작. 갈게요. 30초 됐죠? 지금부터는 땀 폭발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땀이 홍수처럼 흐르겠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한 세트 더 진행을 해보기로 해요. 아, 이거 사이드 런지 아닌데 미안해요. 이건데 방금 한 것도 여러분 사이드 런지로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심박수가 170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해주셔도 되고 더 올바른 사이드 런지를 해주셔도 돼요. 제가 정석편에서는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아까는 사이드 잭, 약간 사이드 토탭스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남잖아. 컴온. 남산? 우리 남산이가 저 원래 되게 좋아했는데. 아직 8동작이 남았어요. 하지만 제가 같이 해드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게요. 이번에 이쪽 방향으로 백런지 보여줄게요. 바로! 카운트를 끊지 마시고 계속 저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후. 반동보다는 내려가면서 앞쪽 허벅지, 엉덩이, 후면부에서 다 늘어나 줬다가 한 번에 코어 근육과 엉덩이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일어나 주셔야 돼요. 엉덩이는 천천히 열어서 약간 넓어지고 스트레칭, 이완되는 느낌이 나야 되고요. 가져오는 순간에는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엉덩이, 복부를 동시에 조여서 끌고 일어나 주셔야 돼요. 다음은 암워킹, 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바로 갑니다. 상체 숙여서 내려가고 클라이머 4번 올라오면서 다시 내려가고 플랭크 포지션 지나면서 마운틴 클라이머 고개 집어넣고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가 주세요. 어, 이제 필요 없어. 화이팅! 화이팅! 후! 여러분, 하나 더 할게요. 켜봐. 자, 암워킹이 끝나면 다시 암워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운독 포지션 잡아주고 아 남산아 1분 안 했으면 미안해요.
자, 어깨가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등이랑 어깨를 잘 연결해서 버텨주세요. 갈비뼈는 내미는 느낌보다는 약간 집어넣어주셔야 돼요. 뒤꿈치 엄청나게 무겁게 바닥을 향해 눌러주셔야 되고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스트레칭을 실수해야 돼요. 바로 플랭크로 갈게요. 잠시만요. 아, 엄마 플랭크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잠시 큐잉 쉬어 갈게요. 두 다리 붙이고 엉덩이 내리고 고개는 바닥을 보고 라인에 맞게 들고 있어야 돼요. 바깥에 응급실 소리가 나요. 땀이 바로 다행히 무릎을 높이 드세요. 제 에어컨 틀 시기가 아닌데 저 지금 얼굴이 이게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막 땀이 막 화이팅. 이거 거의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모든 영상 통틀어서 가장 매운맛이기 때문에 끝난 게 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저는 이 무릎을 들 때 엉덩이에서 늘어나는 힘과 반대쪽으로 바닥 지면을 밀어내는 힘으로 엉덩이가 아프거든요.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약간 다른 느낌을 가져보세요. 바로 사이드 잭 갈게요. 후. 동작을 약간 서킷 동작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순환도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래서 숨이 차고 숨이 호흡이 가빠질 거고 이게 카디오적인 동작들이랑 근력 동작 그리고 코어를 계속 쓰게끔 만들어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에 몸에 홍수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찬가지로 다리도 뻗지만 어깨로부터 그리고 코어 근육으로부터 팔을 연결해서 뻗을 수 있게끔 집중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레터럴 레이즈 동작은 여기에 얹어지고 이어지는 동작이니까 더 어깨 근육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다. 레터럴 레이즈. 까츠발 드셔도 돼요. 근데 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 또는 덤벨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도 밴드나 덤벨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아, 만약에 저 강도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까츠발 드는 정도로 한번 챌린지를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두 동작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봐요. 땀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지? 자, 호흡을 잊지 말고 계속 가지고 와주세요. 바로 스쿼트 나갑니다. 방금 전에 레터럴 레이즈에 이어지는 프론트 레이즈 동작과 스쿼트 함께하는 동작이고요. 쇄골뼈를 옆으로 길게 유지한 상태에서 윗가슴을 열어주고 거기에서부터 팔을 앞으로 뻗어주셔야 돼요. 팔을 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호흡을 뱉어내도 되고요. 스쿼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어날 때 호흡을 뱉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어날 때 호흡 뱉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강하게 호흡 뱉어주세요. 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스쿼트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 주셔도 돼요.
바로 힙 익스텐션. 한쪽 다리 뻗어주시고 중심을 잡아낸 상태에서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뻗어주세요. 그래서 엉덩이를 너무 과하게 써서 얘가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내 엉덩이 뒤에 일직선 라인으로 아래 허벅지부터 엉덩이를 위로 이렇게 뽑아서 올려주는 느낌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와, 심박수가 170이다. 반대쪽 갈게요. 앞쪽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 부위에서는 스트레치가 일어나고요. 엉덩이 뒤쪽에서는 수축되는 힘으로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자, 끝난 게 아니고 누워주세요. 자, 쉬는 시간 없고요. 자, 호흡 두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자, 크런치를 할 거예요. 크런치 10개, 레그레이즈 10개 가볼게요. 크런치 다 알죠? 정소편에서 제가 아주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해드리고 있으니 목이 아픈 분들은 정소편으로 돌아가 주세요. 목이 아니라 몸통의 컬로 상체를 접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다리를 들어서 레그레이즈 갈게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능한 범위는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는 항상 이렇게 많이 안 가게 되는데 이것도 많게 느껴지는 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1cm만 보내도 되고 10cm만 보내도 돼요. 그러다가 등을 전체적으로 넓게 코어힘을 이용해서 또 유연성으로 다리를 더 내릴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 더 멀리 챌린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더. 다시 크런치 갈 거예요. 두 세트 더 가볼게요. 호흡을 뱉으면서 일어나세요. 하나 더. 그리고 다리를 살짝 들어서 엉덩이에 손을 대고 조금 더 멀리 가보되 방금 전에 썼던 크런치 근육으로 더 버티려고 한번 노력해봐 주세요. 상체 드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은 머리 내려두고 손 빼고 진행해 주셔도 돼요. 다리를 좀 더 길게 사용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복부의 힘으로 당겨주세요. 한 세트 더 갑니다. 힘들다. 땀이 막 입으로 들어가고 누가 얼굴에 분무기 뿌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원래 5세트 하려고 하는 거를 오늘 3세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버금이들이 너무 힘들까봐 3세트만 하는 거예요. 손으로 강하게 바닥을 눌러주셔야 돼요. 힘들다. 두 개 더. 버피를 할까? 스쿼트를 할까? 자, 여러분. 끝낼 수 없어. 끝낼 수 없어. 잠깐 땀 준다. 암소리. 여러분, 여러분.
모래 스쿼트 할게요. 스쿼트를 아쉬우니까 딱 30개만. 칼로리 너무 많이 소모했대요. 네. 광고 아니에요? 지금 이미 30분 정도가 됐는데 조금씩 더 이제 고관절도 그렇고 내 몸도 좀 나른하게 관절은 이완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동화 시스템으로 내가 스쿼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코어 근육은 언제나 중심부로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스쿼트로 하지 근육, 그 다음에 척추까지 늘렸다가 한 번에 위로 가지고 올라주세요. 스쿼트 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체크해야 될 거는 무릎선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적절한 비중으로 다리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고관절로부터 골반이 열리고 무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상체가 너무 꼬꾸라지지 않아야 되니까 복부 근육과 이 허벅지 안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거울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 땀이. 일어날 때 내쉬고. 자, 끝. 오늘은 끝낼게요. 슬로우 버피까지 하면은 버금이들이 원성이었을 것 같아서 이거 루틴 하신 분들은 후기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하늘까지 안녕.